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고객 확보 방법. 깍방법 대 깍보 깍항. 오케이. 할게요.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고객을 만나는 방법에는 네트워킹, 온라인 사용, 좋아요. 적극적인 방법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고객을 만나는 방법에는 네트워킹, 온라인 존재감,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포함됩니다. 아래는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띵백 읽어주세요. 네, gặp gỡ khách hàng tiềm năng để bán bất động sản yêu cầu sự kết hợp giữa mạng lưới kết nối hiện diện trực tuyến và tiếp cận chủ động. Dưới đây là cách bạn có thể kết nối hiệu quả với khách hàng. Gặp cô các thằng tiềm năng để bán bất động sản yêu cầu sự kết hợp giữa mạng lưới kết nối hiện diện trực tuyến và tiếp cận chủ động. Dù đây là các bạn có thể kết nối hiệu quả với các hàng các cô manada phô ghe các hàng tiềm năng Một cái khách hàng tiềm năng tưởng là về bất động sản부동산을 요구 만나 부동산을 사려는 TM낭 TM낭 가 tiềm năng là khách hàng có nhu cầu mua ấy, khách hàng quan tâm ấy, còn quan si tâm mình luôn cầu kẹt. nè TM낭 부동산을 사려고 관심 있는 고객을 만나는 것은 요구가 있어요. 스케톱 연결이 돼야 돼요. 망로이, 해노이 연결,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좋고, 핸젠, 특주엔 온라인 사용,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적극적인 연결, 탭간 연결이 필요해요. 이 방법은 교이다이 이거는 각반 당신이 효과적으로 고객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거 한국어는 좀 이상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이상해요, 한국어는. 아웃리치 그럼 뭐예요? 아웃리치 이거 아울리치라는 거는 그냥 주동, 티엣간 주동인데 이거 아울리치는 영어인데 티엔 아닌데 한국어로 하면 주동적인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탭간 필요 그러니까 뭐 탭간 하면 간 필요하다죠 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요 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찾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 어차피 고객하는 거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수중 방법, 삼중 방법, 뉴칵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해야 돼요. 개인 네트워크 활용,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개인 네트워크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려주면 그들이 잠재적 구매자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개인 네트워크 활용,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개인 네트워크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려주면 그들이 잠재적 구매자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띵백.
Nè, tận dụng mạng lưới cá nhân, liên lạc với bạn bè, gia đình và người quen. Mạng lưới cá nhân là một điểm khởi đầu tốt. Hãy cho họ biết bạn đang bán bất động sản vì họ có thể biết những người mua tiềm năng. Anh dưỡng mạng lưới cá nhân, liên lạc với bạn bè, gia đình và người quen. Mạng lưới cá nhân, cá nhân là một điểm khởi đầu tốt. Hai chỗ cô viết bàn bất động sản vì họ có thể viết những nỗi mà tiềm năng cá nhân hôm nay khi mang lối nên để thuộc khi để thuộc cụ hai đồng liên lạc để lạc khai thể ô để lạc kèo bôi lưu rằng chính cụ khá chỗ chín nhồi quân chín qua để lạc gửi hay bộ xe lạc khai thể mang lối Người cá quen, nhân à nên sao làm? Nè, 요의 권 아는 사람. 보통 지인이라고 그래요, 지인 많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쌤쌤, 같은 말이에요. 망루이 là 네트워크 네트워크. 가냐. 네네, 망루이 là 가냐. 개인 네트워크는 뭐 지금 시작점이에요. 거의 네트워크. 다우 또 좋은 거의 다우 시작하다. 거의 다우. 시작 점. 시작점, 지금 거의 다, 빠따오도 시작하다 되나요? 빠따오, 거의 다, 네, 네. 뜻 đầu là 시작. 하이, 그래. 하이죠, 그들이 빛 알게 만드세요. 하이죠, 호, 빛, 반, 당신이 당, 팔다, 부동산을 팔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비호, 그들이 아코테 빛, 능률, 사람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아팀 난 관심 있는 그러니까 무아 살 구매자 구매 의욕 무아팀 난나 구매 의욕 구매하다 구매 이 이요? 구매하다는 사다라는 말 무아 같은 말이에요. 구매하다 무아 사다 살 의욕 팀난 있어요. 구매자. 네네네. 그 이거 아마 만약에 리스가 한국 사람들 고객으로 부동산 한다 그러면 정보 필요해요. 똥띵. 정보. 네네, 똥띵. 그러면 어디서 정보 알수 있어요? 엠코테 윗 똥띵 오다오 정보 어디서? 인터넷. 인터넷보다 더 좋은데. 인터넷 뭐 근데 인터넷 말고 왜냐하면 정보는 사람한테 나와요. 똥틴 아. 된건 요이. 뭐. 네. 친구 아니고. 사람. 근데 친구 아니고 친구. 혹시 하노이 가면 그거 있어요? 하노이의 코트라 알아요? 코트라 포트라 네네 코트라 몰라요. 그거 뭐냐면 한국 기업 지원해주는 곳이 한국 기업 꽁띠 한국 지원하다 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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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뉴 한국 간테 부동산 만약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부동산 필요하다 그러면 집 필요한 거잖아요. 냐 바이사오 내백송살려고 맞죠? 살려고 근데 모땅 아니고 뭐 바남 뭐뭐더 많이 하이남 뭐한 2년 이상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집 필요해요. 그리고
지아딘 가족들도 같이 가요. 지아딘 고 지아딘. 만약 혼자 모녀의 백송 하면 고객 좋은 고객 아니에요. 홍고 까캉 혼자 하면 혼자인 사람은 집큰집 필요 없어요. 홍칸 홍칸티엣 냐론. 좋은 고객 아닌 거, 좋은 고객은 뭐냐면, 아파트 임대 필요해요. 아, 간티엣, 투엣, 깐호, 쪼, 모남, 하이남. 그러면 좋은 고객이에요, 고객. 까캉, 또, 모이자딘, 가족이랑. 그러면, 그런 사람들, 는 대부분 어디서 일해요? 람베고다오? 뉴욕 한국, 오 베트남, 오 하노이, and then 람백 오다오, 꽁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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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오 꽁띠 한국, 비주, 삼성, 오 LG, 오 수중, 꽁띠 수중, 꽁띠 수중. 수의중 건축회사 이런 거 SOC 꽁띠 김종? 수의중 예 그러면 그런 똥띠는 어디 있냐면 꼬트라 같은 데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리 씨가 만약에 그 한국말 잘하면 거기서도 한국말 배워가면서 이렇게 정보 교류하거나 이러면 좋아요. 그 관심 관담 호관담 꼬트라 또는 한국문화원. 근데 한국문화원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똥띠 정보 갖는 거는 아마 코트라 좋을 거예요. 코트라. 왜냐하면 코트라 관련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어떤 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진출하는지 일하는지 알면 그 회사 직원들 냠벤과 꽁띠 바이 디덴 베트남 네, 람백. 넨, 호, 간티엣, 냐, 조자딘. 그러면 이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관심 가지면 좋아요. 포트라, 포트라. 포트라. 네네.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주변에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어요? 반비 중에, 친구 중에, 한국, 친구 중에 한국 잘하는 사람? 네네, 있어요? 한국어 잘하는 사람? 아니요, 한국어 있어요. 말고, 한국 잘하는 사람. 한국어 말고, 한국어 잘하는 거는 한국 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코트라 뭐냐고, 코트라. 아마 알 거예요, 코트라. 그러니까, 무역. 베트남에,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포트라 네, 잠깐만요. 인나봉 포트라 하노이 무역관 여기 있네. 요거. 여기. 하노이 무역관. 여기 보면, 뭐, 무역도 있긴 있는데, 무역 말고도, 베트남 하노이인데, 한국에, 한국 대사관 아마 거기 민중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호악 오타이 근처에 한국 대사관 있죠. 한국 네, 오다이 대사관 있어요. 근데 있어요. 대사관 말고 무역관 있어요. 무역관 여기 보면 포트라 무역투자 하노이 무역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회사들 대부분
지원해줘요. 이 코트라에서 한국 회사들 정보 많이 알아요. 이거 없네, 아무것도. 무역관 안내. 여기 보면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노이 까우짜이 디스트릭, 까우짜이. 짠주이흥, 연주흥. 중주이흥, 모짠모무이 바이, 그란 플라자, 오피스 블록 오브 더 잠비타와, 하이무이층. 여기 아, 전화번호도 있고, 근데, 예, 코트라 회사. 회사 아니고, 이거, 그, 한국, 그,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한국, 그러니까, 그, 회사들 도와주는 거. 여기 가면 아마 정보 얻을 수 있어요. 통띵. 그, 예를 들면, 미주, 꽁띠, 오, 베낭, 꽁띠, 오, 하노이. 하노이에 있는 그 회사, 한국 회사들. 그러면 거기 직원들 오면 부동산 필요하잖아요. 그냥 필요하죠. 그러면 잘 알면 벌써 네트워크 만들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친구한테 네. 물어봐요. 코트라. 그러면 나중에 그 정보 알면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고객 얻는 거니까, 네. 지역 행사 참석, 커뮤니티 행사, 지역 박람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석하여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거, 예, 읽어보세요, 일단. 네, 지역 행사 참석, 커뮤니티 행사, 지역 박람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석하여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네, 참 이게 참가 các sự kiện địa phương, tham gia vào các sự kiện cộng đồng, hội chợ địa phương và triển lãm kinh doanh để gặp gỡ những người có nhu cầu mua bất động sản. tham gia các sự kiện địa phương, tham gia vào các sự kiện cộng đồng, hội chợ địa phương và triển lãm kinh doanh để các cổ nương hội có như tao mua bất động sản diệp địa phương diệp sự kiện hành ra ấy tham gia tham gia hay sao tham gia vào các sự kiện cộng đồng cộng đồng ấy diệp hành ra ấy so tham gia những con cũng có cơ hội cơ hội có Hội호이츠 chợ.강남에 Hội chợ là강남에 호이 시장 호이 회. 예 시장회 강남회라고 보통 그래요. 호이츠 지역 강남회 뭐 엑스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이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강남회 이런 거 그게 뭘 예, 한국 회사 강남회 이런 거. 바첸남 긴조한 비즈니스 전람은 아마 한국말로 전람일 거예요. 전람 엑스포를 전람회라고 그래요. 전람 点拉吗？전람 같은 말일 好거예요. 啦。바첸남 긴조한 비즈니스 전람 박람회에서 내 깝고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능요의 사람 고뉴 까오 무바통산 nhu cầu 유가 부동산 부동산을 사. 살 요구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참가해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코트라 이거 뭐냐면 코트라가 어떤 거 해주냐면 비즈니스 S4 이런 거 도와줄 거예요. 젤람 낀조안 하거나 그런 거 커뮤니티 행사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국 문화원
문화원 이면 그런 데라든지. 그래서 아마도 그 호트라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런 정보 알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움 요청할 수 있어요. 집을 찾는데 좀 좋은 집을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 하노이 부동산 정보 많이 있어요. 똥틴 부동산 코어 하노이. 하지만 그 부동산 에이전트 일하는 사람들 한국말 못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 어려워요. 근데 리 한국말 할수 있으면 호텔 노이 대행한 그러면 그 정보 한국말로 제공해주면 한국 사람이 정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 한국어로 이렇게 그 정보 제공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비즈니스 하려면 조금 하다가 이거 나한테 안 맞자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네. 예. 그런 생각 있어요? 그 부동산 만약에 일 시작하면 네네. 네, 제가 약속 있어요. 네. 원하는 인터뷰. 할 거예요? 네, 어디 인터뷰. 약속 있어요? 한국 부동산 인터뷰.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은 한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예요. 아, 오. 근데 좀 걱정이에요. 잘 해보세요. 박수. 강신님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 잘하면 돼요. 피마 인터뷰 할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저에게 만약에 인터뷰하면 그냥 인사하면 편하게 인사하면 돼요. 인터뷰 그냥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면 돼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기소개 하는데 아마 왜 부동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좀 얘기하면 좋아요. 왜? 바이사오 엠마 몽 아디 몰람 람백 바다바람 저 부동산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할 때 아마 이렇게 어떤 거 이력서 썼어요? 이력서? 이력서 썼어요? 베트남 이력서 보냈어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 테니까 이력서에 관련된 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 이유 빠이싸오 왜 부동산 일하고 싶은지 라든지 아니면 한국말 얼만큼 잘하는지도 중요해요. 어차피 고객 각항 한국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 고객 안내해 줄거 아니에요. 가이드. 안내. 가이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자신감 있게 두진. 자신감 있게. 드림 자신감.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하면 잘하는데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자신감 없으면 말 작게 하고 편하게 안 하면 홍팬니 편하게 안 하면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 상대방은 한국말 잘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한다라는 생각. 만약에
친한 친구. 그러니까 어려워하면 안 돼요. 어려워하다란 말 알아요? 어려워하다? 어려워? 더? 조금, 어려워하다란 말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하다. 편하지 않다. 그 어렵다예요. 곡한 어렵다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터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인터뷰 그냥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일 미팅해요. 내일 마이. 네. 그 내일 미팅하는데 내일 미팅하는데 그거 미팅 안 돼도 노 이거 돼도 오케이. 다음에 또 하면 돼. 왜냐하면 부동산 회사 많아요. 아니면 네, 맞아요. 많으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 잘하고 또 좋은 조건 있어야 돼요. 좋은 조건. 내가 만약에 뉴아또 이민 람백 조 뽕띠 부동산 회사 내가 일을 하려면 나도 조건이 맞아야 돼. 그 회사도 나를 뽑아야 되지만, 나도 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일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정보 필요해.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까호이, 까호이. 예를 들어서, 월급 얼마예요? 셀러리, 머니, 티엔. 아, 모땅, 더 티엔, 월급. 월급 알아요? 월급? 릉, 예. 그런 거 알아야 릉. 돼. 정보, 똥띠인, 그리고 출근 시간, 뭐 일하는 거. 물론 그런 거또 내가 필요한 거 물어봐야 돼요. 까고. 아, 좀,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물어본 처음에 인터뷰니까, 우선 오너가 거기 운영하는 짬독? 오는 셉? 사장님? 사장님, 셉, 람덕. 짬독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까호이.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떤 일 하셨나요? 뭐, 물어보면, 뭐, 유치원에서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로. 아마도, 짬독, 니어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몰라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아마 그 한국말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말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 있어요. 그럼 편하게 대답하면 돼요. 질문이 뭔지 날 모르겠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질문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물어보는 거 중에 글쎄요. 뭐 그냥 편한 거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가족. 아, 그러면 뭐 가족은 어떻게 돼요? 뭐 가족 선물 하여. 예. 그럼 아, 처음 우선 라 자기소개. 근데 그거 이력서 줬으면 그거 안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라 하여. 아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홍 관땀.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필요한 거 자기가 필요한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딱그 지금 리히는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 보는 거잖아요. 면접, 인터뷰, 뭐 부동산. 그냥 이거 그 신입 직원 아니에요. 직원 냠벤인데. 냠벤모이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문 까호이 이거 잘 몰라요. 중타코테 비엣 바키 까호이 나오 어떤 질문을 들을게 될지 몰라요. 그냥 스탠다드한 보편적인 질문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만나서 아는 거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해주세요 하면
자기소개하면 돼요. 자기소개, 뭐, 내 이름은 누구고, 뭐, 한국어는 몇년 공부했고, 저하고 1년 가까이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공부했고, 아니면 전에도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어 뭐 듣기 말하기 조금 할수 있어요. 이런 정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모르는 거는 또 물어보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의사소통은 만약에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내가 몰라. 공부해? 못 알아들었거나 그러면 까호 하는 것도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일을 맡겨놔도 잘 안내하고 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역할은 롤 역할 뭐죠? 역할? 맞아. 바이처. 예, 역할을 그러니까 일을 할때 역할은 그 리는 피행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똥핀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똥핀 정확하게 알아서 고객들한테 뉴이 한국 까캉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하다 뭐예요? 설명하다. 나틱 자틱 자이틱 자이틱 꼬테 자이틱 쪼 까캉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자그 내용은 다 베트남 법률이고, 법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뭐, 금액, 정보,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다 베트남어인데, 고객들이 베트남어 잘 몰라요. 어려우니까. 근데 또, 그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영어를 잘해요. 호텔 노이 수중 망 탱한. 하지만 직원이, 냠벤이, 영어 못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 구하고 이러는 거는 뭐 이렇게 번역기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홍유릭. 유릭은 그냥 휴대폰에 번역해서 뭐 예, 파우니티엔 얼마예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예, 쉽게 쉽게 어디로 가요? 길 물어보거나 그건 유릭인데 하지만 부동산은 한번 계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계약하면 1년이나 2년 동안 계약.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부동산 낸나 세캉 냐 뉴권 그 거주자는 1년 2년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하냐면 되게 신중해요. 신중하다는 말 알아요? 신중 là quan trọng mà, 중요하다. 오케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생각해요. 똥띠는 나 관종. 정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 그냥 쉽게 부동산, 부동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 중에 그 중요한 일이에요. 람백 관종. 내 해오 부동산 비 부동산 라 관종 위치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지하딘 있으면 가족이 학교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뭐그 어디 그 시장 다녀야 되고요 시장 시장 시중 그다음에 그 람백 또 꽁띠 있으면 회사 있으면 회사 출근해야 돼 출퇴근 디 람백 에디덴디덴냐그 출퇴근해야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체크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 그러면 그런 거잘 소개해주고 알려주면 신뢰할 수 있어요 꽃에 실례 뭐예요? 실례 람 믿을 수 있어요. 띵 그러려면 잘그 부동산 리서치 잘 해야 돼. 리서치.
리서치야. 리서치 연구 조사 잘 해야 돼요. 조사. 조사. 예.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집을 어디서 구해서 회사 어딘지. 그러니까 집하고 회사하고의 거리. 어차피 집 구하는 사람은 묘의 요카오 케오냐 코 람백 거의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뽕띠. 그러면은 집하고 회사하고의 교통수단 뭐예요? 자오통. 자동. 예를 들어서 뭐그차 이용한다거나 그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소통. 자오통. 특히 가족. 그러니까 만약에 리치는 이제 그 아마도 만약에 가족이 왔어요. 지아딘 왔으면 아마 그 가족의 와이프 아내는 보통은 일안 하고 그 아이들 자녀 교육 하잖아요. 자녀 교육. 자오 교육. 자오죽. 그러니까 소통하는 나도 게, 그런 똥띠인 정보 알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커리어 쌓아야 되니까 뭐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한 가지 편안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 편안. 네. 두 번째, 자신감, 뿌린. 그것만 있으면 돼. 자신감. 근데 자신감 있는데 불편하면 안 돼. 불편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못 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네. 까호이. 내가 뭐 알고 싶어요. 또이, 몽, 미엣, 똥띠인, 똥띠. 그 부동산 회사 뭐 정보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파이팅! 잘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네, 2분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공부해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바이바이. 네, 땀빛.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